안녕하십니까. 오봉욱 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를 써왔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제 시를 통해서 지면으로 저와 이미 만났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학부의 자랑거리를 말한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쑥스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를 소개하는 자리니만큼 불가피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수한 교수진입니다. 우리 학부 교수진은 대부분이 문단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이면서 창작 지도 경험도 아주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교과 과정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학부의 교과 과정은 문예 창작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 소설, 비평, 동화, 수필, 시나리오, 희곡, 드라마 대본, 시트콤 대본, 코미디 대본, 그리고 다큐멘터리 대본, 게임 대본, 애니메이션 대본, 광고 대본, 독서 지도, 논술 지도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판타지 대본이나 무협 대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교과목 수도 타 대학에 비해서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는 온오프라인의 교차 지도입니다. 사이버 대학이니만큼 온라인 지도는 아주 뭐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에 이렇게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직접 이렇게 1대1로 지도하는 것 역시 오프라인 대학 못지않게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혹 들어오신다면 금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요, 최근 몇 년간 우리 학부에서 낸 실적 문제입니다. 우리 학부는 전국 최고 실적을 최근에 내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의 문창과들이 한 해에 한두 명의 작가도 이렇게 배출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부는 매년 10여 명 이상씩 유수의 문학 매체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률도 아주 높습니다. 대학원 역시 매년 10여 명씩은 유명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교수님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명란 교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작가로 배출시켰느냐고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거기에는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학교가 이론 수업이 아니라 창작 실제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입니다. 창작 지도 경험이 많은 교수들이 창작 실제 중심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지만 창작 기량이 쑥쑥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요, 우리 학교가 국내에서 최초로 책임 교수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문단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 그리고 가르치는 경험이 많아 창작 지도에 관한 노하우가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창작 동아리 등을 통해서 1대1로 개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지도를 하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따로 만나서 1대1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하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학은 각자의 고민을 끄집어내주어야 하고요. 또 각자가 글 쓰면서 막혀있는 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지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등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각 매체의 발행인, 편집위원, 그리고 주관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매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가들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 학생, 문학 매체 등이 삼각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등단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창작학부 임원영입니다. 우리 문예창작학부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특히 그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학사 편입한 분,
그것도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만이 아니라 이공계나 여러 분야에 예술 분야까지도 학사 편입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이 학생들의 그 이 문학적인 소양이나 질이 제가 마치 일반 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 디지털 대학 문예창작학부가 성과를 올렸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문예창작학부 수업이 문학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 아니면은 문학을 취미와 교양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에게 흥미의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작학부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이 재미있는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문예창작학부는 모든 직업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상 훈련이라든가 상상력 훈련 등과 같은 창의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직종이든지 심지어는 이공대의 공장에서 일까지도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창작학부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문학 전공자뿐이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도 인기 있는 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예창작학부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교수입니다. 저는 자격증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 학부는요,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문예교육지도사, 그 다음에 논술지도사, 또 독서지도사, 문학큐레이터, 그리고 창의력개발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인데요. 이러한 자격증을 따는 데 그치지 않고요.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교재를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도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현장에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학과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을 살펴보시면 또 알겠지만 우리 학부에서는요, 본 수업 이외에도 창의성을 키워주는 수업이라고 해서요, 9가지 과목을 따로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이수하면은 창의력 개발 지도사라고 하는 국내 유일의 자격증까지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진 교수입니다. 저는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입니다. 우리 문창학부를 졸업하시게 되면은요,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길이 널려 있습니다. 영화만 해도요, 요즘은 대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우리 학부 교수님 중에 영화감독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은 영화도 대본에서 승부를 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영화뿐이겠습니까? 산업계 전반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문예창작학부를 졸업하시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아동문학가, 구성작가, 뭐 애니메이션 스토리 작가 이런 기초예술의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송이나 언론계, 또 잡지나 출판계에 진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홍보실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교육계로 진출하실 수도 있고요. 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중매체, 영상매체 평론가나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기도 하고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의 경험에다가 글을 쓰시는 능력만 더 키우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 서울 디지털대 문창학부가 정말 괜찮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시거든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시면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또 등단 실적은 또 얼마나 좋은지, 또 대학원 진학률은 또 얼마나 높은지 많은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정말 여기다라고 생각해 주실 때 저희 문창학부 지원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은 시인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합평 지도를 받고 시동아리에서도 교수님에게 직접 1대1 지도를 받으니 기량이 날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 참 행복합니다.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학교 생활 너무 즐겁게 하고 있고요. 소설 동아리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화 작가도 되고 싶고 대학원에도 가고 싶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선배님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방송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현직 방송 작가인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수필가가 돼서 제 저서 한 권을 발간하는 것이 목표고요. 저희 학교에는 수필 잡지를 발행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쓰고 있고요. 졸업 전에는 저도 꼭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목표를 이뤄보세요. 전 그냥 문학이 좋아서 왔어요. 여기서 창의성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니까 직장 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학교 생활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형 최고죠. 꿈이 이루어지는 곳. 제 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